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 나라는 인간이 진짜 몹쓸 죄인 맞구나. 이게 분명해지면요. 수술 받는, 말하자면 구원받는 그 일은 굉장히 사실은 그 쉽습니다. 원인이 분명하게 딱 드러나는 거, 병명이 확실하게 뭔지가 딱 드러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치료는 오히려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병명, 나의 이 죄명, 아 내가 어떠한 죄인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게 되면 사실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쨌든 이 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책은 어쩌면 끝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믿은 분들 여러분 옆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는요,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뭘 죄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흔히 사람들은 예, 남을 괴롭힌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살인을 했다든지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아주 엄격하고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는 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죄라는 원어의 뜻이 있는데 빗나간 것이 죄다 이겠습니다. 빗나간 거. 지어진 목적을 빗나간 거. 자, 한번 따라합시다. 지어진 목적을 빗나간 것이 죄다. 예, 그것이 성경 원어의 뜻입니다. 빗나가다. 이게 죄인데 지어진 목적. 그러면 여러분이 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은 왜 있는 걸까요? 볼펜 보고 너는 왜 있니? 물어보면 볼펜이 만일에 입만 있다면 대답할 수 있다면 저야 뭐 글씨 쓰기 위해서 있죠. 컵 너는 왜 있니? 저는 차나 물 담으려고요. 옷 너는 왜 있니? 뭐 사람들이 입으려고요. 그죠? 책 너는 왜 있니? 뭐 정보를 알려주려고요. 시계 너는 왜 있냐? 시간을 알려주려고.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있을까요? 갑자기 여기도 역시 뭐야? 계속 누가 만들었냐, 뭐 이게 저절로 생겼냐 물어보다가 바깥에 나무, 꽃 가리키면서 이거는 그러면 갑자기 멘붕이 오면서 뭐야? 아, 어떻게 된 거지? 계산이 안 나오고 잘 모르겠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절로 됐나 보다 이러는 것처럼 뭐 의자는 왜 있니? 그러면 사람 앉기 위해서 피아노는 왜 있니? 뭐 음악 연주하고 뭐 이런 다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있지? 그럼 갑자기 왜 있는 거지? 밥 먹으려고 있나? 밥 먹으려고 있나? 예, 한 시간 후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딱 오면 내가 도대체 왜 있는 걸까? 사람들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껏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왜 삽니까? 그러면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서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볼펜 너는 왜 있니? 그러니까 생겨났으니까 뭐 마지 못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볼펜조차도 물어보면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은 안타깝게도 뭐예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나라는 인간이 왜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만든 자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내가 왜 있는지를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마치 고장난 테레비처럼 이제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돼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요, 이런 핸드폰을 저기 뭐죠? 아직 전혀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어떤 미개인 사회, 식인종 사회에 핸드폰이 탁 떨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그러면 어때요? 그 식인종들이 핸드폰이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모를까요? 네, 처음 보고 자기네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들 사회에서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뭐야? 이 핸드폰 갖다 올려놓고 막 거기다가 절하고 제사 지내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신이 떨어졌다 막 이런 그죠? 예, 이게 인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3억 3천의 신들 막 개나 소나 말이나 다 신으로 섬기고 우리 인간이 어리숙게 되어서 뭐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은 뭐야? 이 미개 사회에서는 핸드폰은 문명 사회에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명 사회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만든 자를 떠났을 때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은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왜 태어난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깜깜하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뭐예요? 제품 설명서, 그 사용 설명서를 떠나서는 이게 왜 있는지를 모르게 된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지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이유, 그 목적을 떠나버리면서 살아가면 다 고장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제 일단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지었느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부자 되라고?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사야 43장 7절 찾아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볼펜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볼펜은? 볼펜은 원숭이에서? 개를 위해서? 아니잖아요. 볼펜은 사람을 위해서. 마이크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요. 시계, 뭐죠? 자동차, 기차, 전부 다 비행기, 전부 다 뭐예요? 만든 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만든 자의 목적을 빗나가버려. 다시 말해서 비행기가 더 이상 고장나가지고 뜰 수가 없어. 자동차가 가다가 멈춰버려. 볼펜이 써여지다가 더 이상 써여지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이 지어진 만든 자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만든 자를 위해서 더 이상 살기를 거부하면 고장나버린 거고 망가진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다 버려지게 돼. 그러면 버려진 쓰레기들은 전부 다 뭐예요? 난지도 매립장에 매립되거나 아니면 뭐예요? 용광로에서 소각되거나 이게 뭐예요? 지옥 불못이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뭐냐? 다 망가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이 세상은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완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죠?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려고 계속 애를 쓰는데 이게 전부 다 무시무시한 죄라는 거예요. 볼펜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구경 가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물이 안 나오고 이러면 전부 다 뭐예요? 그건 다 쓰레기 행위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럼 왜 만들었냐?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은 뭐예요? 자, 예를 들면 두 자식이 있는데 한 집의 아들은 맨날 그냥 사기치고 맨날 남 괴롭히고 그냥 맨날 그냥 죄만 짓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그 자식이 그런 행동을 하면 그 아버지는 동네에서 어떻게 될까요? 칭찬받을까요? 아이고, 도대체 정말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러면서 뭡니까? 그 자식을 키운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집 자식은 뭐예요? 맨날 어른들 볼 때마다 참 인사도 잘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성실하고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참 진짜 괜찮은 그런 사람이면 어때요? 동네 사람들이 그 자식을 볼 때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 아버지. 그죠? 야, 참 자식을 잘 뒀네.
자식 잘 키웠네. 이러면서 뭡니까? 그 아버지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 닮은 인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는데, 근데 살아가면서, 아이고, 저 짐승, 짐승만도 못해. 이런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은 뭐냐?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 욕을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했는데, 오늘날 우리 인간은 어때요? 그동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산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이웃 사람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죠? 어떤 분들은 화장하느라고 막 시간을 한 시간씩 투자합니다. 그 한 시간 투자를 왜 했죠? 누가 이뻐 보이라고?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한 삶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하나님 위해서 화장한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위해서 화장을 합니다. 왜?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막 그냥 얼굴 푹 해가지고 막 추락하고 그냥 막 그냥 이상한 거 묻어있고 막 이렇게 다니면 어때요?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 누구지 했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단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화장도 하고 이런 건 합당한 건데, 막 어마어마하게 진하게 하고 막 이상하게 막 노출 심하고 이러면 뭐예요? 아이고, 저 누집 자식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담한 옷을 입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뭐예요? 옷차림, 그죠? 이 얼굴 씻는 거, 이런 것도 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가 돼야지 그게 합당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듣기 전까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동안 화장을 왜 했나? 진짜 하나님 때문에 했나? 아니면 나를 돋보이려고 했나? 예? 이해됐죠? 예, 99%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그것이 뭐냐?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볼펜이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게 뭐다?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고장난 거고. 이 볼펜은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은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나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근데 이 볼펜이요, 그동안은 쭉 써여지다가 오늘 딱 썼는데 물이 안 나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 과정을 거쳤습니다. 빈종에다 막 해봤는데 그래도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볼펜을 버리는데, 버릴 때 볼펜이 항의를 합니다. 주인님,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열심히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안 나왔다고. 제가 그래도 그동안 물 나온 적이 얼마나 많은데, 몇 년 동안 충실하게 나왔는데, 자, 잠깐 손머리 위로 올려가지고 잠깐 한번 좌우로 이동을 해보시고, 자, 아침 시간 조금 지금쯤은 이제 제 목소리가 혹시 어떤 분은 자장가로 들릴 수 있어요. 분명히 자장가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손을 위로 올려서, 자, 좋습니다. 잠깐 이제 손 내려보시고. 자, 이 볼펜이, 주인님 그동안, 지난 2, 3년 동안 제가 충실하게 한 번도 주인의 명을 어긴 적이 없이 잘 나왔는데, 오늘 아침 2, 3초 안 나왔다고 이렇게 버리시다니,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유가 되나요? 이유가 될까요? 안 돼요. 이 볼펜이 만들어진 목적은요,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동 써여졌다가 지금 안 써여진다? 그러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내동 잘했는데도 2, 3초 잘못하면 버려질 수밖에 없다면 그게 사실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너무 억울하네 어쩌네 그러는데, 억울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지으신 그분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당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볼펜이 나왔다가 말았다가, 볼펜 자기 기분 좋을 때 막 나와. 근데 오늘날 쓰는데 안 나와. 그럼 왜 안 나오냐니까,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제가요, 지금 쓸 기분이 못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가끔 봐봐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는데, 어떤 날은 안 나와. 왜 안 나오는 게, 오늘 제가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교회 갈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손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죄라고요.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원칙을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원칙은 뭐예요? 그분 지으신 그분의 뜻대로 100%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건데 지금 뭐예요? 고장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3초 물 안 나오면 버려지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지금 수십 년째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 원칙적으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원칙이에요.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온통 나를 위해서 살았으니 그것도 한 번 잘 살다가 한 번 나를 위해서 살았어도 지옥인데 저와 여러분은 온통 나를 위해서 살다가 어쩌다가 가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 조금 살아놓고 또 생색까지 내. 내 동 안 나왔다가 어쩌다가 글씨 한번 나왔다고 아 제가 나왔는데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이게 꼴불견이겠냐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내 동 안 나와놓고 겨우 한두 번 나왔다고 내세우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야 우리 인간은 아니구나. 내가 뭔가 대단히 잘못 살았구나. 그냥 대단히 잘못 살았구나. 죄라는 것은요. 그분의 지으신 목적을 빗나가 버린 건데 목적은 뭐냐? 나를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저의 생애를 돌아왔을 때 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몰랐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가. 정말 나는 지옥 가기 딱 알맞는 죄인 맞구나. 이런 생각이 갈수록 듭니다. 갈수록. 두 번째로 뭐가 죄냐?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6절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를 위하여 지었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죄다. 자, 두 번째 뭐가 죄냐? 창세기 1장 26절 찾아봅시다.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쫙 창조하시는데 그 과정에 6일째 마지막에 6일째는 이제 각종 짐승들을 짓고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인간. 그런데 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숭이 후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 우리는 뭐예요? 나는 나 혼자고, 우리 그러면 나 옆에 또 누군가가 있을 때, 그죠? 둘 이상 있을 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수면서도 단수인 분으로,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실행을 하셔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데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여러분 자식 태어나면 누구를 닮았나요? 네? 아빠만 닮았나요? 엄마만 닮았나요? 아빠, 엄마를 닮았나요? 네. 왜 그럴까요? 합작품이니까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네?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낳게 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고 막 이런가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또 요즘에는 길거리 가다 보면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막 이러면서 전도를 또 하더라고. 완전 이단입니다. 알겠죠? 어머니 하나님 없어요. 성경에는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빗나가면 아니에요. 자, 그건 그렇고 물론 이제 성령님은 마치 어머니 같아요. 그 성령님의 성품을 보면 참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섬기시고 이런 모습이 그러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 자체가 이단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그건 그렇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빗대서 어떤 교회는 가면 어떤 교회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다든지 재림 예수라고 한다든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알겠죠? 한국에 지금 이단들이 설치고 있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데는 이만희 목사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빗대서 얘기하고 이건 완전 이단입니다. 완전. 그 다음에 또 재림 예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통일교 있죠? 근데 문선명 씨라고 그분은 몇 년 전에 자기가 재림 예수인데 그냥 죽었어요. 안타깝게. 그 재림 예수가 왜 죽는지 난 이해는 안 돼. 근데 아무튼 그런 엉터리들이 있습니다.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런 또 아주 이단들도 있고요. 이거 한국에 지금 재림 예수가 수십 명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조금 드물지만 또 봉천동에 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장했던 그 안상홍 씨는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마누라를 빗대서 아, 어머니 하나님 뭐 이렇게 또 그걸 또 수십 많은 사람들이 또 믿어요. 그 이상해, 그죠? 예, 참 세상이 지금 이상해졌어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예, 안타깝게. 자, 그건 그렇고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볼펜의 모습을 보면요. 볼펜이 왜 만들어진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빗자루의 모습을 보면 아, 쓰려고 있구나. 그죠? 이런 각각 모양, 만들어진 모양과 그 모습을 보면 이 물건이 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누구 형상을 따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닮으라고 우리를 지은 거예요. 짐승 닮으라고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닮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이해됐죠?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자 부부가 서로 닮게 되는 것처럼. 근데 왜 이렇게 자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 닮으라고 지었는데 하나님 닮으려면 어떻게 하나님 닮을 수 있을까요? 나쁜 친구들을 닮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나쁜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면 닮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뭡니까? 반대로 하나님 닮으라고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자고.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아뢰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고 읽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길 가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랬어요. 무소부재.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길 가면서도 하나님께 얘기하고 또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그죠? 잠자리에 들어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 대화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아뢰고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또 귀 기울여 들어보고 마치 우리가 뭡니까? 이 부부 사이에 서로 대화하고 그죠? 이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해서 하나님 닮기를 원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였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살아왔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계시면. 그러면 반대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계신지 잘 몰랐거나 계신지 알았지만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을 갖고 이러지는 못했고 많은 순간 하나님 생각 못했고
그냥 내 생각에 빠져서 산 적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자수. 자, 자수에서 광명을 찾읍시다.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동안 하나님과 충실한 사귐을 못 가졌습니다. 예. 손 내려보시고. 그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뭐냐면요. 바로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 받는 거. 길 갈 때든, 화장실에 있을 때든, 남이 보든 말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뜻이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지으신 목적, 두 번째 목적,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탈해버린, 빗나가버린, 저와 여러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보면요. 그분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죠? 가정주부님들 보통 이제 뭐죠? 겨울철 같은 때에 이 설거지 할 때 맨손으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예, 고무장갑. 자, 고무장갑은 무슨 모양? 발 모양? 예. 왜 손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손에 끼라고, 그냥. 여러분 너무, 참고로 여러분 너무 똑똑하세요. 어떻게 말귀를 그렇게 잘 알아들으십니까? 그냥. 자,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죠. 그냥, 그러니까 쉽잖아요. 뭐냐면, 고무장갑 왜 있냐, 이거. 고무장은 무슨 모양? 손 모양. 왜 손 모양이냐? 손에 끼고 쓰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고무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일에 발을 끼면 안 되죠. 아우, 안 돼.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맞지가 않아. 고무장갑에다가 막 이런 볼펜 집어넣는 볼펜통으로 삼으면, 아, 그거 좀 이상하죠. 아니잖아요. 또 고무장갑을 무슨 저금통입니까? 동전 막 거기다가 자꾸 집어넣고. 이것도 아니죠. 자, 고무장갑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인간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잘 생각해.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무슨 모양으로? 하나님 모양으로. 그건 무슨 얘기냐면, 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예, 그거예요. 손에 끼려고 장갑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딱 들어오셔서, 근데 이 장갑은 보면 손가락이 다섯 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예? 가정에서 생활할 때, 그 다음에 뭐 또 교회에 왔을 때, 또 뭐예요? 여행 갔을 때, 또 뭐죠? 혼자 있을 때. 언제 어디서나 뭐예요? 손가락 전부 다 장갑에 끼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딱 우리를 이끌어서 뭐예요? 이렇게 마치 이 손의 힘으로 장갑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합당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움직이니까. 이해됐죠? 근데 그동안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반대로 없어, 그죠? 반대로 뭡니까? 지금까지 솔직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영역에서 제대로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네. 다 걸렸죠? 우리는 다 걸려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이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잘 살았지만 2, 3초 어겨도 멸망이라고요. 그런데 2, 3초가 아니라 우린 정반대였잖아요. 그냥 온통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할 이 마음에 지금까지 무슨 생각 주로 했냐고요. 거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주로 드는 생각, 주로 뭐 많이 추구하는 게 뭐죠? 여러분 뭘 추구하십니까? 무슨 생각 많이 하셨죠? 그동안 살면서 주로 무슨 염려를 많이 했죠? 어? 뻔하죠? 첫 번째 요거.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돈. 그냥 자나깨나 돈 생각. 그 다음에 또 우리 엄마들은 또 뭐예요? 자나깨나 누구 생각? 자식 생각. 그냥 남편은 뒷전이야. 남편은 밥도 못 얻어먹어 요즘. 그죠? 근데 뭐 자식은 유치원 간다 뭐 이러면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뭐 소풍 간다 그러면 다 챙겨주고 이러는데, 남편은 어, 당신 알아서 챙겨 먹어 뭐 이러면서 그게 완전 찬밥이야.
자, 아무튼 뭐죠? 정말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뭐예요? 말하자면 내 감정, 내 기분은 너무 충실해. 다시 말해서 내 감정이 하나님이 돼 있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분, 그 다음에 뭐예요? 쾌락신 섬겨, 쾌락신. 요즘 젊은이들 보면 대부분이 뭐예요? 쾌락신을 섬기고 즐거운 거, 재밌는 거, 그냥 인터넷, 게임, 뭐 음란물, 막 미디어, 뭐 이런 거, 각종 뭐 영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재밌는 거, 재밌는 거.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마음에 온통 뭐예요? 쾌락, 온통 돈, 온통 여자, 온통 남자, 뭐 온통 뭐 명예, 뭐 자기 어떤 입지, 전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장갑 안에 손만 빼놓고 온갖 오물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만 빼놓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원래 만든 목적은 하나님이 온 마음, 온 영역을 차지하는 건데 실제 우리 인간의 모습 보면요. 하나님만 빼놓고 다 섬기는 거예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 뭐예요? 이 통째로 지금 우리 인간이 썩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완전 잘못돼. 거기다가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요. 그들로 중반부터 보면요.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가꾸고 다스리고 돌봐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야. 돈이 목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조류독감 이런 거 왜 걸립니까? 닭 키우는데 막 완전히 뭐 좁은 닭장에 이 닭들을 원래 닭들은 뭐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주워 먹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래야 뭡니까? 토종닭 되는 거잖아요. 토종닭 맛있잖아요. 그죠? 쫄깃쫄깃하고 건강에도 좋아. 근데 그냥 막 닭장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왜? 움직이면 살 빠진다 이거. 비육시켜가지고 막 짧은 기간 동안 막 뻥튀기 부풀려가지고 막 팔아가지고 돈 벌겠다. 뭐예요? 목적이 돈이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우면서 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막 해로운 농약들 막 이런 걸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닭들이 막 그거 마시고 막 그런 거 먹고 하다 보니까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그거 먹으니까 인간도 병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래서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돈 벌면 된다 이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이 지금 완전 타락해가지고 잘못돼 버려요. 원래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지능을 가지고 컴퓨터도 만들고 하지만 지금 뭡니까? 컴퓨터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게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한 것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은 온통 유익한 것은 별로 없고 그냥 나쁜 목적을 위해서 온통 나의 재미를 위해서 이게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 목적대로 지금 안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예,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지으신 거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최초의 인간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만 뺐어요? 여러 개 빼지 않고? 다시 말해서 여자를 몇 명 만들었다? 딱 한 명. 그래서 뭡니까? 한 남자에 한 여자. 1부 1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는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남자와 여자가 때가 되어서 이제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 안에서만 부부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근데 지금 세상은요 미쳐가고 있는. 결혼 안 했는데 어때요? 그냥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갖고, 어?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이미 막 애인 삼고, 무슨 얘기냐면 막 초등생인데 애인이 있대 벌써. 중학생인데 애인 있고, 막 고등학생, 대학생. 전부 다 죄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이 이성 친구 사귀는 거 죄예요, 죄. 언제 사귀어야 되느냐? 직장 갖고, 결혼 딱 앞두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 4년 정도는, 대학 4학년 정도는 봐줄 수 있어. 이제 졸업할 거니까. 남학생 같은 경우는 뭐예요? 졸업해서 이제 직장 딱 갖자마자, 그건 괜찮아.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꿈도 꾸지 마세요. 싹 버려. 왜? 이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면 힘들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결혼할 어떤 상황이 되어갈 때, 그때 이제 사귀는 건 합당하지만 그 전에, 그죠? 그리고 그때도 뭐 결혼을 전제로 해서 합당한 그런 분을 만나서 사귀는 게 합당한 거다. 그 전까지는 그런 막 이성 친구 사귀고 이거 다 죄예요. 마음이 뺏겨 버려요. 마음이 뺏기는 것도 죄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때가 됐을 때 합당한 신랑감, 신부감을 만나서 이제 서로 마음이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상대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지금 뒤집어져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남자끼리 결혼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여자끼리 결혼한다고 그러고, 이건 전부 다 죄예요. 동성애 다 죄라고요. 그게 취향 아닙니다. 죄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저는 날 때부터요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웃기는 소리. 거짓말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 봐봐요. 여러분 어때요? 회 맛있는 분 있죠? 아, 이 말이 좀 잘못됐죠? 회 엄청 맛있지. 뭐 이러면서, 그죠? 근데 저는요, 내륙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회 구경도 못했어요. 저는 회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회를 별로 안 즐겨요. 근데 지금은 먹어요. 왜? 하도 이제 시간 지나다 보니까 먹게 되는데, 그래서 아주 즐기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 안 먹어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 동성 연애, 막 동성 그런 영화를 막 보고 막 동성애 그런 이론을 듣고 이러면요 취향이 어때요? 맛이 길들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 김치 맛본 사람은요 해외에 가 있어도, 이민 갔어도 김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김치 먹도록 태어난 게 아니에요. 김치 먹어서 그렇게 된 거지. 이해됐죠? 원래부터 동성애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원래부터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뒤집어져서 사탄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속이는 거예요. 너는 원래 동성애자로 태어났다고. 왠지 취향이 그쪽인 것 같다고. 지금 막 그냥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세상이 막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완전 타락시켜서 지옥 보내려고 작정을 하면서 지금 온통 드라마나 영화나 막 미디어에서 계속 만화, 카툰, 막 온갖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젊은 어린 아이들이 막 어려서부터 막 그 어려서 또 핸드폰 주네? 그럼요, 핸드폰 봐서 뭐 하겠냐고. 이상한 거 주로 보는 거예요, 이상한 거. 응? 부모들 없는 사이에 이상한 거 보고요. 응? 그래서 아이들이 막 완전 사고방식이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완전 성적으로 문란하고요. 막 도대체가 지금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밖에 완전히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뭔가 부부가 하나님 사귐 갖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 사업하는 분들은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라고
돈이 우선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선 되라고. 내 자식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음식점 하면은 위생 철저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돈 욕심 부리지 말고 좋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사업도 하고 음식점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그런 세상에 그렇게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하나님은 바로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뭐예요? 온통 뒤집어져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상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보면은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장 9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자 각종 나무가 에덴 동산이 어디냐? 지금의 이라크라는 그 중동 지역에 이라크라는 나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성경의 기록은요 사실입니다. 사실 언제적 얘기냐? 지금부터 약 6천 년 전쯤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6천년 전쯤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아담을. 그런데 이 아담을 지으시고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이 중동지역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거기에 네 강이 흘렀습니다. 네 강이. 그 네 강 중에 두 강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두 강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모래에 파묻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파묻혔는데 인공위성 사진이 찍혔어요. 옛날에 거대한 강이 흘렀던 그 흔적이 지표면 아래에 약 뭐 3m, 5m 깊이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도 거대한 강이 쫙 흘렀던 그런 게 인공위성이 찍히고요. 하나님 말씀 진짜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뭡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그대로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그 다음에 비손 강, 기온 강에서 무려 네 강이 흘렀던 엄청나게 비옥한 그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이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에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살게 했는데 각종 나무 열매가 있었는데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가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5절, 16절,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반드시 죽는다. 어떤 분들은 아니 왜 먹으면 죽는 그런 나무를 만들어놨냐, 처음부터 안 만들면 되지.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조금 IQ가 낮으셔서 미처 그걸 깨닫지 못하시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자 선악과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는, 생명나무는 성경에 보면 생명의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힘입고 그분의 열매로 날마다 그분의 생명을 힘입어서 살기 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내가 마치 재판장이냐, 내가 마치 하나님이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너는 피조물인데 네가 하나님 행세하고 네가 네 마음대로 주인 노릇하면 너는 그냥 지옥이야. 그러니까 물고기 보고 너는 물에서 살아야 돼. 이게 아주 심한 말입니까? 에?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피조물이니까 내 뜻대로 순종해야 돼. 네 마음대로 살면 죽어. 라고 말씀한 거라고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조항 없애버리고 이거 만들지 말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지 말고 그냥 짐승으로 만들지, 이런 소리다 이 말이에요. 짐승은 선택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다고요. 그죠? 개는 어때요? 개는 무조건 꼬리 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런 짐승 같은
존재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만 절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창조주이신 그분 안에서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 떠나면 죽어 이 말이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요, 사탄의 꾀임을 받게 되는데, 자,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후에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이 쭉 돕는 배필이 없는 거 보시고 동물도 이름 짓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와. 이 하와를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왜요? 자기 안에서 나갔으니까. 그래서 안에 있던 분이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부를 때는 또 자기야 이러잖아요. 자기야가 뭐예요? 남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죠.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면 나다 말이에요. 자기야는 나라는 소리예요. 자기야. 그러면 그쪽도 자기야. 왜? 원래 하나로 붙어 있었다가 지금 구분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야인 거예요. 이때부터 불렀던 게 그거예요. 자기야. 아, 언제는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딱 주례를 서셔가지고 이제 짝을 지어주셔서 최초의 결혼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아담이 아내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보, 동산 막 거닐다가 어느 날 얘기했을 거예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요쪽, 요거 시꺼먼 볼펜, 요거 먹으면 안 돼.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라고 했는데 그때 여자가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은 거예요. 좀 졸았는지 딴 생각했는지. 그래가지고 대충 들었어. 대충. 여러분 중에서 대충 듣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성경이 진짜 뭘 말하는지.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어떠냐. 사단이 그 다음에 이 뱀의 모습으로 쫙 와가지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못 먹겠냐.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건 아닌데.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은요,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요것만 안 된다고 그랬지. 근데 사탄이 질문할 때는 다 못 먹겠냐. 그러면 어때요? 야, 하나님 너무 심해. 이런 느낌이 들도록. 마귀는 꼭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요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지. 절대로 안 죽어.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오늘날 죽어야 안 죽어요? 사탄 마귀는 선악과 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는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죽는다. 지금도요, 매번 장례식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 모든 인생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뭐냐? 바로 생명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죄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다. 죄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요? 누구 생각대로, 누구 마음대로, 누구 기분대로.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산 죄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한 말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는데, 자, 마가복음 12장 신약성경 7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는 보면요,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아시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모든 명령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데 30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죄입니다.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하면 그건 적결 처분입니다. 그죠? 명령에 그대로 복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명령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지어진 피조물인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100%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사랑 못했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보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뜻을, 의지를 다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100%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100%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만 제일 무시하고 나머지만 사랑하면서 살았던 그게 다 죄라고.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명령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웃은 잘 되든 못 되든 잘 되면 시기가 나고 못 되면 정말 고소해하고 우리 인간은 진짜 못 됐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도저히 망가진 죄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비롯해서 다 우리 인생들은 진짜 뭐예요? 날 때부터 시꺼먼 볼펜처럼 완전히 맨날 죄만 짓는 그런 죄 덩어리다 이 말. 몇 가지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자체가 통째로 지금 잘못되어 있던 거. 왜? 마음도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통 딴 것만 추구하고. 이러니 뭐예요? 우리 인간은 볼펜 자체가 시꺼먼 볼펜인 게 문제고 나오는 색깔이 시꺼먼 색인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죄를 지으면서 산 것도 문제지만 원래 문제는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자신이 문제다. 나 자신이 죄인이다. 예,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 시꺼먼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2, 3초 물 안 나오면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수십 년째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 이대로 죽으면 그냥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고 흉악한 그 죄에 매어서 이제는 어찌하니 죽을까 그냥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인이 어떻게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길 뭐예요? 바로 이 시꺼먼 죄인이 목이 댕강 잘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간은 썩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돼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완벽한 죄덩어리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먼저 믿은 분들에게 이제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죄인인지 알겠다. 그런 분들은요,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또 아니면 식사 마치고 오더라도 개인적으로 도움을 구하세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접붙여질 수 있는지 살 길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또 정말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인데 정말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성경 요한복음, 로마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말씀 읽다가도 어떤 분들은 구원 받아요. 그리고 교제하면 또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자신은 마치 날 때부터 탱자나무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살지 않았고 하나님과 사귐을 제대로 갖지 못했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았으며 하나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기는커녕 여러 가지 참 지배당하고 중독되고 빠지고 참 정말 그런 가운데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등지고 온통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던 정말 썩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저희는 온통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이웃을 참 무시하고 관심도 쓰지 않고 멸시하고 미워하며 정말 죄 가운데 살았던 온통 죄인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구제불능의 죄인인 것을 깨달은 이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죄를 다 벗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볼 수 있도록 또 성경을 읽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확실하게 이제 정말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믿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